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아 뉴욕에서는 밤하늘을 수놓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맞아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선언하면서도 예방접종에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에서 한국 출신 등 미 시민권자가 참석한 가운데 귀하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4일 붕괴된 플로리다 서프사이드 소재 아파트의 잔여 부분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IT 보안관리업체 카세아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한 해커들이 훔쳐간 데이터를 돌려주는 대가로 7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아 주요 도시들에서는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죠. 코로나 극복을 의미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뉴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과 함께 일상을 회복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부터 시작된 불꽃놀이는 맨하튼과 브루클린 사이를 흐르는 이스트리버에 5대의 바지선을 띄워놓고 25분간 6만 5천 발 이상의 불꽃을 쏘아 올렸습니다. 대부분 뉴욕의 고층 빌딩 높이와 맞먹는 지상 300m 상공까지 솟구쳐 올랐기 때문에 허드슨강 건너 뉴저지에서도 맨하튼 상공이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장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상징 중 하나인 엠파이어 스테이 빌딩 위에서도 불꽃이 발사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 불꽃놀이의 주제는 영웅들에게 보내는 경의라고 밝히고 미국인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 시민들은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며 올해 불꽃놀이는 뉴욕 시민과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맞아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최대 애국이라면서 예방접종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필수 노동자 및 군인 가족 등 1,000명을 초청해 연 독립기념일 행사 연설에 나서 미국이 함께 돌아오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파되진 않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더는 지배하지 않았고 우리의 나라를 마비시키지 못한다는 것과 우리의 힘으로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독립기념일은 우리가 팬데믹과 격리의 해, 고통과 공포, 가슴 아픈 상실의 해의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축하하는 날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이 연 최대 규모 행사로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로부터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자리로 주목받았습니다. 행사에 초대된 이들은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한 미국인 60만 명에 대해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애국적인 일이라며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저지는 63%, 뉴욕은 55% 가까이가 최소한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접종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NBC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접종률이 낮은 미시시피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할 좋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시시피는 엘라베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와이오밍과 함께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환경에 있다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바이러스 활동이 상당한 수준인 구역에 있다면 충분히 경계하기 위해 좀 더 방역 조치를 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거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라며 대부분이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슬프고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선 이날까지 총 1억 8,241만 2,700여 명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인 전체의 54.9%에 해당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억 5,732만 3,700여 명으로 전 국민의 47.4%에 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에서 한국 출신 등 미 시민권자가 참석한 가운데 귀하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귀하를 축하하면서 미국을 선택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새로운 미 시민권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하를 축하하는 행사를 주재했습니다. 21명은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캐나다, 중국, 이집트 등 총 16개국 출신으로 미국 시민 선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선조가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미국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선택해줘서 감사하다며 미국이 여러분의 포부와 꿈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미국을 선택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행사에는 미국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인 간호사 샌드라 린지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18세 때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직접 소개하고 린지가 숙모와 삼촌을 코로나19로 잃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에게 시민권 부여 기회를 주는 이민 법안을 제안했다며 이민 개혁 법안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붕괴된 플로리다 서프사이드 소재 아파트의 잔여 부분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을 방지하고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등 언론에 따르면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당국은 어제 오후 10시 30분께 붕괴한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잔여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는 건물 잔여 부분에 구멍을 뚫은 뒤 화약을 심어 터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잔여 부분 철거는 열대성 폭풍 엘사로 인해 붕괴 현장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이뤄졌습니다. 찰스 버킷 서프사이즈 시장은 이번 철거 이후 잠재적 위험이 제거되면 구조 요원들이 보다 활발하게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허리케인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의 낙하를 통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현장에서 세 구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실종자는 118명입니다. 당국은 수색 구조 작업과 함께 수습된 시신의 신원 확인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IT 보안 관리 업체 카세야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한 해커들이 훔쳐간 데이터를 돌려주는 대가로 7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전 세계 4만여 개 기업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세야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천여 개 기업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번 랜섬웨어 공격의 규모가 너무 커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 대변인은 스웨덴의 쿠프 슈퍼마켓 체인은 해킹으로 현금 등록기가 마비된 지 3일이 지난 현재 800개 점포 중 다수가 문을 닫으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랜섬웨어 공격이 러시아어권 해킹 단체인 리빌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빌은 다크 웹사이트인 해피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100만 개 이상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7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건네받는다면 1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공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해독 도구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당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층 분석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뜨겁고 건조한 날씨 속에 벼락이 치면서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서부 지역의 많은 산불 발생은 대부분 뜨겁고 건조한 날씨 속에 벼락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산불을 잡고 불길이 번지고 있는 마을들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투입을 계획하는 등 캐나다군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산불관리국의 클리프 체프먼은 2일 하루에만 12,000여 차례의 낙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리사 라포인트 검시관은 6월 25일 시작된 이상폭염으로 지금까지 719명이 돌연사했다며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주택에서 혼자 살던 노인들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염은 또 워싱턴주에서 약 30명, 오리건주에서 최소 95명 등 미국 북서부에서도 많은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올해 제1호 대서양 허리케인 엘사로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바 당국은 주민 18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쿠바 당국이 주민 18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고 일부는 정부가 제공한 보호소로 이동했으며 산악지역 주민들은 동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마이애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오늘 오후 기준 엘사는 쿠바 카보 크루즈 남서부 65km 지점을 지나고 있으며 시속 14km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최대 풍속은 시속 95km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엘사가 쿠바를 통과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멕시코만 남동부와 플로리다 해협을 통과하면서 다시 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날 엘사가 휩쓸고 간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 등 카리브해 국가에선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엘사는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고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최근 콘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마이애미 데이드 등 총 15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핫도그 먹기 챔피언 조이 조스 체스트넛이 독립기념일인 어제 열린 네이선스 핫도그 먹기 대회 남자 부문에서 자신의 기록을 깨고 1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체스트넛은 10분 동안 76개의 핫도그를 먹어 지난해 자신이 수립했던 남자 부문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여자 부문에서는 10분 동안 30개를 먹은 미셸 레스코가 우승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한 서류 미비자 뉴욕 주민들도 오는 8월부터는 뉴욕주 실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혜자는 서류 미비자 17만 3천 명을 포함해 총 27만 5천 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혜 자격은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뉴욕주에 거주한 뉴욕 주민으로 실업보험 등 연방주 팬데믹 구제 수혜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또 지난해 3월 이후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 손실이 발생했고 연소득 $26,208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일 처음으로 뉴욕시 311 서비스를 전철 시스템으로 확장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철 탑승객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직원들은 전화나 문자, 앱,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노숙자나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311에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NYC 311은 콜센터와 온라인, 모바일 앱, 소셜미디어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180개 언어를 이용해 연중 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포즈의 닭고기 제품 약 850만 파운드가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은 이 균에 감염되면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유산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0년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13일 사이에 생산된 완전조리 냉동 닭고기 제품으로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나 점포는 폐기하거나 구매한 매장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6도, 섭씨 36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후 늦게부터는 천둥, 번개와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역시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와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